오, 심피님, 침대 시트가 더 낮아진 것 같아, 기존보다. 게다가 한 버튼으로 등판과 방석이 같이 움직이면서 수평이 된다고 하는데,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 너무 발전하는 거 아닌가? 오늘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가시죠. 와우, 수평 좋다. 와, 신PD, 날씨 너무 좋네. 그리고 월요일인데 기분도 좋아요. 왜냐? 이 안에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가 있거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폴 차량 출고되는데 사이드스텝 먹고 전후 바디키도 없고 그냥 루프만 보시면 됩니다. GFRT 재질 그리고 날렵한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고 안쪽엔 이솔라 단열재 팍팍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까지 외장은 다고요. 안쪽에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자, 일렬쪽 뻔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비춰 주시죠.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의 실내는 기아 순정 하이림에서 만날 수 없는 새들브라운 컬러를 만났고 더불어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잘 나오고 있고 목쿠션만 장착을 했습니다. 아트원 50만개 이상 판매고를 내고 있는 목쿠션 편리함과 안전 모두 다 그리고 통풍 열선 기능 다 있죠. 순정 시트에도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와 상변 라인 매트 톰 그레이 맞죠? 뭐 이거는 너무 많이 설명을 해갖고 자 2열로 빨리 넘어가야 돼. 자 2열 쪽도 자 바닥 쪽부터 비춰주시죠. 바닥 쪽은 아트원에서 늘 강조하지만 실제 요트에 들어가는 재질로 이렇게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물론 다크 브라운 그레이 컬러도 있고 헤링본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요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동차용으로 사용하려면 내화성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강조를 드립니다. 자 요트 바닥 설명 끝났죠. 자 안으로 들어갈래 신피님 내가 빨리 그 기능을 설명하고 싶어 중요한 거를. 자 회전 시트는 많은 분들이 또 보셨죠. 이렇게 뒤보기 양쪽을 다 회전 시트 해놨는데 사실은 이 회전 시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순정 시트보다 높아지지가 않는 것이 아트원 회전 시트의 특징이고 전후 좌우 이동 기능도 있다는 것. 일단은 뒤보기 성공 그리고 앞보기 역시 의전용처럼 딱 다리를 건방지게 올리고 팔걸이 딱 놓고 엄기사 갑시다 해도 충분하죠. 이때는 안전벨트 당연히 3점씩 매줘야 된다는 것도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전 시트에 아이수픽스가 있기 때문에 유아 시트 딱 놓으면은 아이랑 같이 눈 마주치면 장거리 갈 수가 있고 쫙 누워서 모니터를 보면서 갈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죠. 뭐 게다가 뭐 송풍구 쪽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게끔 만든 에어덕트 구조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아래쪽에는 은하수 조명도 들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예쁘면 뭐예요? 잡소리 나면 안 되죠. 잡소리 그리고 AS가 없는 것이 아트원 하이루프의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왜냐? 다 금형 제품이거든요. 7개의 금형으로 탁탁탁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 AS 없는 것이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 자주 설명을 했는데 여기까지도 다 설명을 했어. 자주. 오늘의 주제 새로운 릴렉션 전동 침대 시트를 소개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현재 승차 모드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나갔던 황제 차박 시트 1000대 이상 되죠. 예, 그분들의 어떤 의견들 모아서 나름 개선을 한 건데요. 첫 번째 높이가 좀 낮아졌습니다. 좀 기존에 출고 되신 분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죄가 아니거든요. 맞죠? 그리고 자 높이가 낮아진 것만 가지고 뭐 신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한 버튼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는 이 버튼의 용도가 틀려집니다. 자 상부 쪽의 버튼은 딱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한 버튼만 누르면은 이제는 방석과 등판이 같이 움직이면서 수평을 이루죠.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자 완벽한 수평을 이룰 때까지 그대로 잡고 있으면 됩니다. 완벽한 수평 정말 완벽한 수평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아래 버튼은 원래는 방석 부분이 앞뒤로 움직이는 것인데 어떤 용도?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죠.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가운데에 있는 버튼도 이제는 딱 두 개 언더 서포트 버튼 그리고 등판 버튼 즉 등판 버튼 하나면은 방석과 등판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언더 서포트만 올려주면은 뭐 1750 게다가 본 베개만 딱 빼서 뒤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면은 뭐
1850 사이즈. 우와, 편타. 나 유튜브 하기 싫은데. 정말이지. 이렇게 좋은 봄날, 어젠 제가 예당호, 거기는 캠낙, 요즘에 캠낙이 유행을 하더라고. 캠핑과 낚시를 유행을 하는데, 우리 차를 보고 사람들이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즉, 뭐 여러 가지 SUV 차량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 차를 보는 순간, 뭐 욕심이 생긴답니다. 어쨌든 아투어는 황제 차박 4인승, 황제 차박 6인승, 물론 의전용도 있습니다만은 더 유명한 것은 차박 시트죠. 황제 차박 시트가 이렇게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승차 모드로 해볼게요. 자, 베개를 빼서 벨트로 부분 옆으로 딱 해주고, 그냥 뭐 이 버튼 하나만, 등판 버튼 하나만 그냥 누르고 있으면 되고, 또 동시에 언더서포트 버튼까지 같이 눌러줘도 될 것 같아요. 물론 팔걸이에도 버튼이 있죠. 그러면 이제는 끝. 자, 와, 뭐 계속 업그레이드, 여기까지만 하자고. 전동 침대 시트는 여기까지만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물론 전동 침대 시트가 뭐 등판이 앞으로 넘어오는 것도 사실 개발을 해놨는데, 그거는 글쎄 실용성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아트원 황제 시트, 전동 침대 시트는 여기까지. 3세대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열, 2열 회전 시트 살펴봤고요. 커튼은 안 했어요. 뭐 차박에 꼭 필수인데 손님의 취향이죠. 그리고 나머지 후속 쪽에서 전기장치 설명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와, 좋다. 모니터 설명. 잠깐만, 큰일 났네. 어디서 해야 되지? 자, 여기서 한번 비춰봐봐요, 심피디님. 아트원의 그 유명한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는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끊기지 않게 볼 수가 있고, 더불어 저기 가운데 쪽에 있는 버튼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본 차량은 전기장치가 빵빵하니까 뭐 한 이틀 동안 계속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있어요. 금형 제품에. 야, 이렇게 하면 돼, 심피디? 아이고, 우리 심피디님 많이 챙기네. 자, 후속에서 설명하기 전에 제 차 비춥니다.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버전. 이제 얘는 구형이 되어버렸네. 자, 후속에서 설명해 나갑니다. 자, 본 차량은 이렇게 둘, 6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평소에는 6명이 편하게 타고 다닐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좋은 봄날엔 주말에 딱 나가면 캠낙 끝장나죠. 게다가 이 차는 1박을 할 수 있는 전기장치가 되어 있는데, 비춰주시죠. 자, 이렇게. 아트원의 AP330 올인원, 즉 300A 인산철 배터리,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가 모두 이 안에 들어가 있고, 휴즈박스만 점검하면 되고, 에바스 패커 가솔린 전용 무시동 히터까지 있으니 1박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움직이는 거 방지해서 살짝 돌려주면 되고, 자, 이 표 비춰주시죠. 이 표가 뭐냐, 바로 이 차는 이제는 9인승이 아닌 합법적인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침대 시트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그냥 등판 버튼만 딱 하나 잡고 그냥 잠시 그냥 좋은 풍경 구경하고 있으면 자기가 방석과 등판이 그대로 같이 움직이면서 수평이 되는 것이 이렇게 3세대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언더서포트 올려줄 수가 있고, 언더서포트 버튼은 이 버튼, 그 다음에 이 버튼이 되겠죠. 두 개의 버튼 뭐 다 눌러도 언더서포트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 차량은 릴렉션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릴렉션 기능은 가운데 버튼이죠. 즉, 침대 시트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릴렉션 기능이 있다는 사실, 경사진 곳에서는 나름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릴렉션 기능, 물론 승차 시에도 유용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열선 있고요. 게다가 베개를 딱 빼서 딱 이렇게 끼워주면 정말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850 사이즈를 얻을 수가 있고, 이쪽으로 옮겨줘요. 전기장치. 또 전기장치는 무시동 히터 조절 스위치, 그리고 메인 스위치, 그리고 220V 사용 시에 누르는 스위치, 그리고 이거는 캠핑등 스위치, 그리고 이거는 도어, 트렁크 도어, 테일게이트 스위치가 되고, 전동 침대 시트는 2열이 회전한 상태에서 앞으로 밀어주면은 전체가 들어가고 테일게이트가 닫히는 구조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5월이 짧은 것 같아요. 예당호에 갔더니 캠낙 하시는 분들, 또 다른 곳에서도 정말 모기도 없죠. 요즘에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고 이렇게 캠핑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캠핑카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평소에는 6명이 승차할 수 있는 승용 패밀리카, 그리고 주말에는 이렇게 아이들과 혹은 가족들이 1박까지도 할 수 있는 완벽한 수평을
이런 전동 침대 시트 신형을 오늘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 시청해 주시면은 아마도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계약 주시면은 뭐 간단히 한 달 이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맞죠, 심피디님? 자, 오늘도 아트원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현재 3만 명 넘어갈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예, 모두가 우리 심피디님 덕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구독해 주시는 모든 고객님 덕분이라 사료가 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